5km 뛰고 이제 집에 갑니다. 친구가 기안84 그 풀코스 뛰는 거 보고 같이 뛰자 해서 한번 연습해 봤거든요. 불가능 불가능. 무릎도 아프고. 근데 이렇게 운동하고 항상 아시죠? 레파토리 운동하고 씻고 좀 애 좀 보다가 이제 한정 해야죠. 낯설. 주말은 낯설. 대민으로 주문했다. 예, 예. 그 김치가 하신 분 맞으시죠? 아, 네, 맛있게 드세요. 밤에 사러 왔는데 손님 대응이 너무 반갑게 크게 마셔가지고 살짝 놀랐습니다. 과메기 먹으러 갑니다. 단촐합니다. 단촐하지만 너무 맛있겠다. 제가 좋아하는 미역 과메기 쌈. 제가 쌈 킬러거든요. 쌈 킬러. 자, 오늘의 술은 바로 라프로이 10 그리고 하트 브라더스입니다. GS25 그러니까 바짝 사람들이 많이 샀죠. 그래서 저도 한번 그때 틈나서 한번 사봤습니다. 리뷰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차라리 그냥 뭐 조용할 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하게 됐습니다. 가격이 45,000원, 5만원 정도 하죠. GS25시에서 53,000원에 구매했는데 네이버 페이로 하면 20% 막 페이백 된대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보통은 제가 뽐따 빡 하면서 먹는데요. 아, 요거는 이 가성비 해서 조금 한 3-4일 정도 제가 미리 한번 먹어봤습니다. 어떤 맛일지 한번 제 나름대로 심층 분석을 해봤는데요. 한잔 해봐야 되겠죠. 일단 한잔 붓겠습니다. 제가 핏질인데도 이렇게 피트를 꾸준하게 먹는 거는 딴 거 없습니다. 그냥 먹는 거예요. 먹다 보면 더 좋아해지겠지. 근데 예전에 비하면 훨씬 좋아졌습니다. 와, 색깔로 봤을 때는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요거는 43도, 요거는 50도입니다. 근데 색깔은 여기는 많이 였습니다. 오히려 색깔은 아드백 같은 색깔. 아, 아드백보단 좀 진하네요. 아, 이 농도 차이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거 밥상 앞에서 너무 말부터 많이 하면 예의가 아니죠. 일단 쌈 한번 먼저 싸겠습니다. 요것도 초장 올리고요. 회먹일 땐 초장을 별로 안 먹지만 과메기 때는 또 파, 마늘, 고추 이건 다 넣어야 됩니다. 김도 올리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초장을 또 묻혀야 돼. 과메기는 이쁘게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짠! 짠! 아, 달리게 하고 이 낮술. 이제 먹었으니까 제가 이때까지 3-4일 동안 먹으면서 느낀 점을 조금 얘기해 보자면요. 우선 먹기 전에 디자인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라프로이인지 이게 라프로이인지 좀 잘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초록색에 흰색 라벨에 단지 뚜껑 그리고 여기 줄 있는 거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기업의 마케팅이기 때문에 마케팅의 맞자도 모르는 제가 뭐 디자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순수하게 제가 느낀 부분은 아 솔직히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라프로이의 디자인을 똑같이 따라해서 판매함으로써 아 이게 라프로이의 원액을 썼다라는 그 모습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기 때문에 많이 사는 거 맞아요. 맞는데 근데 오히려 이 방식이 좀 소심하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아 좀 자존감이 낮은 느낌의 그런 느낌? 왜냐면은 뭐 어차피 라프로이 원액을 썼다라고 하면 그 마케팅적으로 성공을 할 거고요. 그렇다면 그 독립병인만의 그 참신하고 색다른 디자인으로 오히려 라프로이의 짝퉁 같은 이미지보다는 아 그냥 얘만의 개성의 술이다 라고 판매를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특히 사실 이 라프로익을 주로 드시는 분들에 비해서 요거는 초급자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초급자 분들도 보통은 독립병이 파면 좀 비쌀 거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독립병이 그리고 라프로익 원액을 쓴 술을 먹을 수 있다 요런 또 강점으로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물론 한편으로는 이 라벨지가 뭐 병에 디자인이 달라짐으로써 세금이 더 내나? 뭐 그거는 사실 공급자의 입장이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참 아쉽습니다. 오히려 아 라프로이 드시는 분들도 이 디자인이 완전히 그냥 다른 그냥 라프로이 원액을 썼다 하면 오히려 더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과메기 먹으면서 리뷰를 하자니 입에 벅 들어서 조금은 전달력에서 안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시작한 김에 가겠습니다. 제가 이 라프로이랑 하트 브라더스를 먹으면서 느낀 거는 야 이거 시음에도 순서가 중요하다. 제가 이전에 커티샥을 먹었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극가성비인 커티샥을 먹고 난 이후였는지 모르겠는데 커티샥은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극가성비라 해서 기대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아예 1도 안 했거든요. 오히려 에이 지가 뭐 근데 그렇게 먹고 나서인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는 오 괜찮았어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커티샥이랑 피트의 술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저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괜찮아요.
하지만 요거는 앞으로의 10년이랑 비교하면 아 어마어마한 차이가 이것만 봤을 때 모르겠는데 같이 비교하면 아 이거 일단 올리면서 제가 맛본 이 10년 그리고 커터 캐스크는 뭐라 해야 되지 아 이게 정말 순수 피트인가 정말 진하고 한편으로 그 피트에 적응되면서 와 이게 꾸덕하고 뭔가 카카오 같은 느낌? 그 농밀하고 있잖아요 먹었을 때 이 코로 향이 뿜어져 나오면서 농밀하고 찐득하고 꾸덕한 이 깊은 맛이 좀 느껴졌는데 이 하트 브라더스는 많이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당연한 거죠 가격도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요 이 하트 브라더스의 맛은 사실 저한테는 조금 텁텁한 짠맛 근데 이 짠맛과 함께 온 이 피트가 조금은 순수 이 라프로이의 피트보다는 그 디아지오 스페셜 릴리즈 좀 플로럴한 꽃향의 느낌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피트보다는 짠맛이 더 두드러지는 그런 느낌의 술이었어요 그러니까 라프로이는 약간 그 진한 카카오 느낌이라면 요거는 유통기간이 지난 초콜릿 그 옅어진 그런 초콜릿 그리고 사람들이 탈리스커랑 어떠냐 탈리스커는 훈연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느껴지고 요거는 훈연이라고는 사실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뭐 약간 있는데 뭐 거부감스러울 정도로 진짜 코에 뭐 훈연이 팍 퍼질 정도로 그런 훈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SR 탈리스커 SR 그런 느낌에 오히려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아드백 라프로이 뭐 라프로이 커터 캐스크 이런 거는 먹으면은 속까지 뜨뜻하게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마치 입으로만 마시는 느낌 코랑 입에만 맴도는 느낌 근데 속은 전혀 뭐 따뜻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뭐 무려 50도임에도 불구하고 요거에 비해서 이 찐득하게 내려오는 그 맛이 없어서 입과 코로는 오 피트덕 하면서 엥? 입으로만 노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에 대해서 두려운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요걸로 시작하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 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딱 그 정도의 선을 유지한 게 아닐까 너무 라프로이에 가깝게 만들면 라프로이에서 원액을 안 팔았을까 하여튼 뭐 이상한 상상까지 해봤는데요 맛으로 얘기를 해서 라프랑 어느 정도 차이인지 확 느낌이 없을까 봐 제가 조금 생각한 게 이걸 차로 한다면 우리가 차로 비교를 하면 조금 남자들은 쉽게 받아들이잖아요 이걸 그래 GV80이라고 치면요 요거는 펠리 산타페도 조금 힘들 것 같고 코나라고 하기엔 또 너무 낮은 거 한 투싼 정도의 느낌? 이걸 두 개 비교하자면요 투싼 정도? GV80이라고 기준했을 때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 보면 이게 결국 그렇게 좋은 술이 아닌가? 라는 식으로 말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리 라프로이, 아드베 그리고 심지어 옥토모까지 드시는 분들에게 이걸 추천한다 그러면 마치 이게 고급 SUV 타시는 분들에게 아 뭐 투싼 가성비 좋습니다 요거 한번 타보세요 한다 하더라도 왠지 아무도 안 탈 것 같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피트를 이미 많이 즐기고 계신 분들에게는 요거를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추천드린다 해도 드시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라프로이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느끼시거나 아니면 피트 경험이 없으신 분들에게 피트에 대해 저렴하게 시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술 정도가 아닐까 마치 좋은 차 사기 전에 아 중고차로 먼저 시작하자 경차로 시작해서 나중에 좋은 차 한 방에 사자 약간 그런 느낌? 딱 이게 피트 취향 체크하기에는 굉장히 적절한 술인 것 같습니다 특히 라프로이그로까지 가기 전까지 한번 들리는 술 아 이게 오히려 라프로이그한테도 도움이 되겠다 라프로이그 두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이걸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좀 더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술이 아닌가 근데 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드는 게요 그런 말 있잖아요 하트 브라더스는 우리나라에서는 더 저렴하다 그래서 제가 해외 유튜버 리뷰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독일에서 두 개 스코틀랜드에서는 아예 없고요 그래서 뭐 독일어를 제가 뭐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리뷰를 어느 정도 참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스키 베이스에서는 뭐 평점이 나름 괜찮던데 이게 실제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술이 맞나? 하는 의심은 좀 해봤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타겟으로 만든 건가? 그래서 병입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제가 조사가 덜 돼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유튜브에 우리나라 빼고 이렇게 리뷰가 없는 술이 있나 싶을 정도로 리뷰가 없었습니다 아마 제 조사가 부족했겠죠
여기까지가 제가 느낀 하트 브라더스의 느낌이고요. 요거를 뭐 저희 친형, 뭐 제 이제 와이프가 딸이랑 좀 보다가 나오면 한번 한 잔 줘볼 계획입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한편으로는 아 내가 이걸 처음 시작하지 말고 요걸 좀 시작했었다라면 좀 낫지 않았을까. 미어. 아. 피트 고수 행님들한테 이거 권해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에 사랑에 빠지신 분들에게 괜히 이거 권하면 욕먹습니다. 네? 이게 피트가 어? 목까지 안 내려오는 게 이게 피트가 이러실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10년이 이상이 손이 가네요. 어떻게 보면 술이 찐득하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목구멍 이 위까지 이 표면을 싹 끌고 내려가는 느낌. 건강이 안 좋나?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후, 오랜만에 하트 브라더스. 아 피트 피트 이제 피트는 뭔지 알겠지? 알지? 홍어 같은 냄새. 무슨 홍어 같은 냄새야? 어? 뭔데? 어가 뭔데? 막 나쁘진 않나? 진짜 나쁜데. 이런 거 왜 먹어? 그러면 이건 유명하지 먹었다. 그러니까 그 비교해 봐봐. 덜한데? 어? 아닌가? 이게 덜하다고? 물좀 한번 헹궈는가? 기본적으로 할 건 다 하네. 아 색깔 자체가는 다른데 뭐가? 다르다니까. 이게 딱 봐도 진해 보이는데 되게? 그래. 이거부터. 주인공이니까 탁탁 이게 주인공이야? 탁 놓으면 이게 너무 카메라에 소리가 손흥민도 마이크 사살 놓는다. 여보. 자 하트 브라더스입니다. 일단 코평수 넓어지면서 약간 인상을 좀 약간 찌푸리고 있습니다. 지금 입 양꼬리가 쓱 끝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이거를 다음은 라프로이. 라포돌이? 라포돌이가 아니고 라프로이. 어 일단은 하트 브라더스에 비해서는 표정이 아 이게 훨씬 센데. 어 라포돌이. 라포돌이. 어. 난 그래도 이게 더 맛있다. 이게 더? 응. 하트 브라더스. 응. 왜? 이거 너무 세가지고 거부감이 확 드네. 이거 한번 먹고 난 뒤에 뭔가 한 번 더 먹어보려는 의지는 드는데 어. 이거 너무 세가지고 이게 더 진하게 팍 속으로 들어가나? 근데 표정은 저긴 하트 브라더스 하트 브라더스 보고 먹고 더 표정이 안 좋네. 이게 더 안 좋네. 그래 표정이 그렇다니까. 근데 웃긴 건 이게 50도고 이게 43도다. 아 그래? 어. 근데 이게 더 진하고 뭔가 그러니까 굵직한 금액은 뭐가 더 비싸? 이게 두 배로 비싸지. 어? 그래? 이게 그럼 내가 비싼 걸 잘 맞춘 거네. 난 이게 낫다 했잖아. 이게 더 맛있네. 이게 저렴하다니까. 아, 자기는 이게 더 맛있다면서 또. 아 몰라. 그러니까 나는 저 피트는 다 맛이 없다. 뮤지컬도 다 맛이 없지 뭐. 알겠다. 다 맛이 없. 아무튼 한 다른 거는 좀 먹겠거든. 싱글 몰트 이런 거는 이거 진짜 못 먹겠다. 이것도 싱글 몰트인데. 아 맞나. 네. 와 아무튼 오늘 잘 먹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빠이. 저희도 빠이 해줘. 안녕. 가세요.